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한나송님께서 올려주신 종목 체크해 볼 텐데요. 자, 남이따 2부 화이팅. 화이팅. 한번 질러주시고요. 네. 자, 이거는 제가 운용료님한테 옛날부터 들었던 종목이에요. 이거 JS 코퍼레이션이라고 2만 700원에 7%입니다. 이거 핸드백 만드는 뭐 이런 쪽으로 말씀을 좀 들었었거든요. 자, 운용료님께 진단 부탁드려요. 아주 오랫동안 보유했습니다. 매수가 근처 왔는데 이제 이 상황에서 추가 매수가 가능한 건지 가격 전략 궁금하고요. 홈페이지 잠깐 들어왔는데 좋은 브랜드 많이 갖고 있습니다. 버버리, 게스 이런 것들. 자, 운용료님께서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 회사가 이제 의류업종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번호분 본래 이제 핸드백 만든 회사였어요. 예, 예. 뭐, 특히 이제 OEM 의류 쪽 관련해가지고, 특히 미국 쪽에 중저가 핸드백과 관련해가지고, 게스라든가 마이클 코스라든가. 네, 맞아요. 크리스마스 미국의 선물로 가장 인기 있는 게, 과거에 작년도인가요? 재작년인가? 설문조사 보니까 중저가 지갑을 가장 선호한다 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예. 예, 그래서 작년 미국의 소비 시즌에 뭐 주목을 좀 받지 않겠는가, 그런 회사를 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그 뒤로 회사가 이제 대박이 난 것 자체가. 네. 코로나 때 약진통상이라는 국내 의류회사를 인수했어요. 네. 그 약진통상의 회사 자체가, 인도네시아 기반을 두고 있는 그 OEM 의류기업인데, 코로나 때 이제 옷이 안 팔릴 것 같아가지고, 재무상도 안 좋다 보니까 이 회사한테 아주 싸게 넘겼어요. 제가 기억으로는 아마 570억, 600억 정도인가를 다 넘겨버렸는데. 근데 그게 대박 나버렸어. 코로나 때 의외로 이제, 스포츠 우리 아웃도어 우리가 팔리면서 영업무역이라든가 한세실업이라는 종목들이 대박 나버렸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회사가 그 인수한 이후로 3년 동안 벌어들인 돈이 그 2천억입니다. 영업이익이. 잘했네요. 예, 물론 핸드백에서 차지했겠지만 영업이익이 그래요. 3년 동안 2021년도 작년도까지 2021년도 2022년 2023년도까지. 그래서 이 회사가 기업의 가치가 팍 올라가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어떠냐? 지금 그래서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어요. 이 회사가 보면 이제 작년 3분기 때 주가 급등한 이유 자체가 본래 예사가 3분기 때가 비수기인데 실적이 재작년 3분기에 비해서 아마 이익이 아마 영업이익이 아마 3배 났을 거예요. 우리 업종은 이제 계절적인 변동이 있기 때문에 작년 동기와 비교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지금 잘 버티고 있어요. 지금도 주가 싼데 근데 왜 못 가느냐, 결론은. 지금 의류회사들이, OEM 의류기업들이 영업미역 한세실어, JS 코퍼레이션, 크게 보면 네 개 회사거든요. 미국 쪽에 OEM 의료 쪽에 나가는 회사는 이제 인도네시아 기반을 좀 두고 있는 회사인데, 근데 회사가 이제 PER 단위로 따지면 4배 5배고요. 그다음에 회사가 인수할 때는 부채 비율이 230%가 넘어갔는데 돈을 많이 벌다 보니까 부채 비율이 지금 무차익으로 떨어졌어요. 재무 내역 자체가 우량해요. 네. 이게 과거에는 시적이 안 날 때는 인수 때문에 약간 부채가 있어가지고 약간 불안불안할 때 장이 안 좋으면 떨어졌는데, 지금 돈 많이 벌어가지고 부채비가 떨어져가지고 괜찮아요. 이게 주가는 하방인데 문제는 왜 못 가느냐. 이제부터는 뭘로 봐야 되냐. 경쟁회사들 업계 1위가 영업무역이지 않습니까? 영업무역이 가야 돼요. 영업무역도 PR이 4배밖에 안 돼요. 근데 지금 최근에 이제 이들 관련 종목들이 워낙 저평가를 받고 있고, 또 주가가 워낙 저평가인데 주가 못 가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시장에서 이슈화 되고 있는 저 PBR 종목이에요. 영업무역의 PBR이 0.6입니다. 네. 대신 ROE가 18%, 20%니까 주가 싸요. 그래서 보면 이들 관련 좀 제가 볼까요? 영업무역이 최근에 그래도 주가가 좀 올라왔어요. 보시다 올라왔죠? 저 PBR 이후에. 43,000원부터 지금 51,500원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의류회사인 한샘이라든가 관련된 종목들도, 한샘도 저 PBR 종목이거든요. PBR이 0.4밖에 안 됩니다. 이들 종목들이 이제 꿈틀꿈틀 거린다는 겁니다. 근데 영업무역이 더 가야 돼요. 가야지 JS 코퍼레이션 상대로 싸보여요. 업종 대표적인 영업무역이 PER이 4배고, JS 코퍼레이션이 4배고, 아직까지 그래도 영업무역이 재무내용이 좋아요. 그럼 영업무역이 가야 돼. 그래야지 JS 코퍼레이션이 갑니다. 그래서 JS 코퍼레이션 현재로 봐서는 영업무역이 가야 간다. 개별적으로 주가 싸는데. 근데 저 PBR 국면 쪽에서 영업무역이 점진적으로 우상향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본다 한다면 주가는 떨어질 것 같지는 않은데, 근데 수익 내기는 개인적으로 조금 어려워 보여요. 탄력적으로 갈 것 같지는 않아요. 주가가 실적 발표 이후에 11,000원부터 20,000원까지 100%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감안해서 주가는 완만한 상승이고, 펀드멘탈을 보면 개인적으로 24,000원 이상 가야 되는데, 영업무역이 20% 올라가지 정도 함께 20% 좀 가는 거니까 영업무역 흐름을 좀 보고 접근하셔야 될 것 같고, 대신 주가 싸니까 18,000원 아래권에서는 비중이 뭐 7%밖에 안 되니까 뭐 10% 이상 늘려도 되지 않겠는가. 목표 주가는 24,000원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JS 코퍼레이션만 볼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종목들도 좀 보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추가 매수 가능하시고 24,000원의 목표가 제한을 좀 드릴 테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